안녕하십니까. 병리과 정요셉입니다. 9월부터 의정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처음 뵙게 돼서 좀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소개 말씀 좀 감사드리고요. 연구 부원장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조금 연구를 하고 있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분석을 이용한 의학 연구 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시면 강의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이 줌으로 볼 때는 파일이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이 영상이 녹화가 된 다음에 다시 보기도 가능하게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의 간단한 역사와 어떤 종류들이 있던 이 알고리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의학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병리 분석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조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초에 삼성에서 삼성 미국 지사에서 소개를 한그 아티피셜 휴먼 니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전혀 이제 새로운 뉴스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 휴먼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미래가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패턴을 컴퓨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컴포넌트가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피처,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이끌어내고 싶은 어떤 수행 같은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코딩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와 피처가 둘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피처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피처를 하는 것이 어떤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이세 가지가 모두 같이 필요한 부분이 머신러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아티피셜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크게 큰 범위 안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중에 일부가 머신러닝이 되고 또그 중에 일부가 딥러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이렇게 다양한 딥러닝뿐이 아니라 기존의 고식적인 베이지안 디어램이라든지 디시전 트리, 그다음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이 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1950년부터 이렇게 이제 점점점 발달되어 왔는데
최근에 거의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딥러닝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일렉트로닉 브레인, 57년에 퍼세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 6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에 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발전이 많이 된 골든 에이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XOR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약간 어쩔 수 없는 되게 난제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서 이 이후에 약간 그 침체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최근에는 다시 이딥 뉴럴 네트워크가 왜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은 이제 최근에 컴퓨터 리소스가 크게 성능이 향상되어 된 그런 것과 빅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된이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처음 난 튜링 테스트는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영화로도 2014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알수 없을 정도까지 되면 이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을 완전히 뛰어넘거나 모방하고 충분히 모방하고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 이후에 이 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라는 것과 퍼세트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그러면 이런 신경 인공 신경망을 어떻게 그러면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 뉴론을 먼저 이 뉴론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모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삭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스티뮬레이션을 받고 또 엑손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거나 또는 뭐 근육이나 이런 데서 펑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인데 우리 뇌는 이런 뉴런이 뭐 수백억 개가 같이 뭉쳐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있고 이것에 웨이트를 준 다음에 이 웨이티드 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트레스홀드를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스위치가 온이 되기도 하고 오프가 되기도 하고 또그 아웃풋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이제 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뉴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화해서 개발을 한 것이 이 프랭크 로젠스턴 박사가 한그 마크 원이라고 하는 로젠블랙이 개발한 퍼셉트론이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것이 요 하나가 이 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여러 개로 구성된 것이 바로 멀티레이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또 여러 가지 방정식의 형태를 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하나의 2차 방정식을 가진 그 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개발된 멀티 딥 뉴럴 네트워크가 1965년도에 처음 이 개념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93년도에 닥터 루쿤이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숫자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라이팅이나 또는 인쇄 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이거를 그때 당시 이미 1993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전에는 이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스테티스티컬하게 이런 그런 숫자 인식이라든지 뭔가 이런 기능들을 모방하는 것이 조금 더그 간단하고 쉽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닥터 루쿤 박사가 스스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그 침체기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카드 리더기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고, 이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언더피팅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를 조금 더잘 이렇게 구분해내는 오버피팅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오버피팅 된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옵티말한 것은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경계를 할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구분이 충분하게 하는 이런 옵티멀한 것을 찾기가 쉬운데요. 아까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 오버피팅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 데이터를 딱 그거에서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주게 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휴대폰에 보면 이 음성인식 기술이 음성인식 기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화를 걸어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 이 CNN이 아니라 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에 기반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CNN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오버피팅의 문제를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백프로파게이션도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 마지막에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상수들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이 레이어를 넣, 이딥 레이어로 가게 되면 이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향상이 되면서 이 레이어를 더 깊고 두껍게 쌓으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걸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12년도에 그 알렉스넷, 그러니까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터넷상에 있는 이 천만 장의 그 사진에 어떤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는 표범, 강아지, 또는 체리,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천개 클래스가 있는데 천개 클래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느냐, 이거를 구분을 해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머신러닝이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 2010년도 첫 대회에서 27%의 에러율, 한 3분의 1은 거의 틀리는 그런 정도의 에러율이었는데, 2012년도에 이 알렉스라고 하는 분이 이 CNN,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루쿤의 98년도 CNN을 모델로 해서 그거를 변형한 알렉스넷을 개발을 해서 이 CNN을 도입했는데, 이때 갑자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 다른 팀들도 그 CNN을 가지고 모디파이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는 이 사람하고 그 하버드대학교인가요? 그 대학교 대학 학생들하고 이거를 실제 이름을 붙이는 걸 해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의 에어율을 뛰어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멀리서 봤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귀만 보인다고 하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여기에 레퍼런스를 달아놓았는데, 이것들을 찾아보시면서 그 인터넷상에 모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머신러닝의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 크게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도식화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려주고 나머지 거를 맞추게, 언슈퍼바이즈는 아예 정답을 아예 가르쳐주지 않고 하는 거고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를 섞은 그런 앙상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포스먼 러닝은 이제 강화라고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시컬 러닝을 보게 되면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나누고,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디멘션 리덕션, 어소시에이션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의 분야들이 있고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보시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하는 뭐 스팸을 필터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다큐멘트에서 어떤 거 비슷한 다큐멘트를 찾아낸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손글씨를 레코니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이거는 이래서 어떤 이런 그이 스팸과 군 레터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 확률을 가지고 하는 그 베이지안 띠어렘 또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트래픽 잼을 어떻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디멘셔널 리덕션, 이게 통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내가 어떤 별점을 매겼을 때 내가 매긴 별점 가지고 영화를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추천해 준다든지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에 해당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이 어떤 판매 상품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트 룰 러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레인포스 러닝 이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게임을 그 컴퓨터가 하고 그더 높은 곳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요. 앙상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미지 학습에 있어서 가장 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시각 세포에서 이제 그 착안을 해가지고 이 시각 세포가 어떤 특정 세포가 특정 그런 시그널이나 모양을 인식하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고요.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한 줄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다시 또 하는 뭐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페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특징 부분을 인식을 하고 뭐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 뭐 바퀴 부분, 그다음에 엘리펀트 같은 경우 뭐 코, 뭐 이런 모습을 인식을 하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런트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보시면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이게 things. 오바마 So, Ben 대통령인 Carson 것 is in the same 같지만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이렇게 그 George Floyd. CNN으로 이미지를 학습을 This 영상을 is a dangerous 학습하고 time. 목소리를 학습을 Moving 시켜가지고 이렇게 forward, we need to be more가짜로 vigilant with what만들어낸 we이런 trust in the internet.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Some 사람이 people are 말하는 willing 걸 to 이렇게 rely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trusted news sources. 이런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다 저희가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특히 좀 기억할 부분은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CNN이기 때문에 CNN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개발한 이뮤노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면역염색을 판별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하고 애플스토어에서 또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병리사들한테 주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알고리즘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융합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많이 여러 분야에서 뭐 언어 인식이라든지 번역 또는 뭐 영상 인식, 개인학, 기계 학습, 개인 비서, 로보틱스, 무인 자동차 지금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그 레벨 3 이상으로 영상 인식 분야에서는 되게 이 발달 속도가 엄청 빠르고 완숙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뉴스에서도 접해 보셨을 텐데 이제 루닛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그 엑스레이 체스트엑스에서 노듈 디텍션 하는 것을 작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뷰노에서도 골연령 측정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또이 안저 영상에서 DM 레티노패티 스테이징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이 옵저버, 인트라 옵저버,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건 서울 성모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님 팀에서도 같이 포함대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영상이 거의 한 10몇 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블리딩 포커스라든지 또는 튜머 같은 것을 찾는 게 아주 되게 고된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추려서 그 의심되는 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네이처지에 2017년도에 실린 건데요. 피부과에서 그 임상 육안 사진만을 가지고 진단을 어느 정도 그 아주 정확한 수준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병리 진단까지 확 병리 진단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최근에는 이 이거는 이제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그 항암제 서브젝트 컴파운드가 있을 때 이것을 그 일상 이상 하면서 이 안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서브스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환자 기록, 그 파이어라고 하는데요. 환자 그 기록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왔고 어떤 랩이 어떤 소견을 보였을 때이 환자가 일주일 후에 뭐 이머전시 룸에 다시 올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NGS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제 지노믹 데이터가 사실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또 뭔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그이 8개 질환, 21개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닥터 앤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부분, 이거에 그 서울 성모 비뇨기과 그 이지열 교수님 팀으로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과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이 마이토시스 카운팅 같은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이 마이토시스 카운팅이 되게 예후하고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때 그 어노테이션을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 루닛에서 이 미카이라고 하는 영상 의료 영상 그 학회입니다. 이 학회 그 투팍 16이라고 하는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마이토시스를 얼마나 잘 카운팅을 하고 그것이 예후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서 1등을 하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이거는 이제 센티널 림프노드의 메타스타시스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이 있다.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튜머 조직이고요. 여기는 마크로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을 이 98% 아주 높은 확률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병리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립선 암에서 글리슨 스코어링입니다. 글리슨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립선은 이렇게 그 직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12개의 코어를 이렇게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어느 정도 악성도가 있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진 거에서 이제 이런 암세포들을 보면서 이 글리슨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글랜드 모양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를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할때 점수를 이제 가장 흔한 것과 그다음 흔한 것 또는 가장 흔한 것과 가장 안 좋은 것뭐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 이상이 되면 예후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나 4 플러스 3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인트라 옵저버,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글리슨 스코어링 하는 부분을 이제
이 인공지능 이용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고, 작년도에 구글 AI에서 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알카이브에서 발표를 했는데 1200장을 가지고 했고 300 슬라이드 가지고 했고 거의 30명 정도 되는 그 병리 전문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을 땐0.61% 정도의 에큐러시였는데 여기에는 0.7%.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보니까 예후가 더 좋더라. 예후하고 상관성이 더 높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닥터 앤서에서 전립선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라고 하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저희 패솔로지에서 이렇게 암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고 그 글리슨 스코어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대장암 부분인데요. 대장암에서 그 바이옵시 샘플 가지고 이 가장 흔하고 많은 샘플이고 또그 스크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제 시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아데노마나 대장암 뭐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아데노마 하이퍼플라스 폴립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금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KFDA 승인을 목표로 지금 임상 허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장암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그 AI 그러니까 리뷰 논문을 하나 작성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튜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예후 예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MSI 프리딕션 그 MSI를 가지고 이 이미지만 가지고 MSI 스테이터스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금까지는 영상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 병리 영상. 병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나당 슬라이드 하나당 1기가 정도의 아주 대용량의 파일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NGS 데이터가 있는데요. NGS 데이터, 지노믹 데이터들은 그보다 훨씬 더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아직까지 조금 더그 컴퓨터 리소스도 더 향상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GPS처럼 이렇게 확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눈곱만한 그런 티슈라 하더라도 저희가 1000배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거의 운동장만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리소스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인정보 모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 데이터의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임상시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허가 승인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서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식약처 허가나 또는 네카 인증 신의료 기술 평가 그다음에 급여 여부 평가 요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2017년도 12월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첨단 의료기기과에서 이 AI 기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규정을 하였고 그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였고 이거에 대한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고요. 또 영상의학 분야에서 2018년도에 급여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심평원에서 급여 가이드라인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작년에 종료가 되었고 올해 연내에 심평원에서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병리학회에서도 디지털 병리, 그러니까 병리학회는 병리는 이제 영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를 먼저 디지털화하는 스캐닝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캐닝 작업이 먼저 스캐닝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디지털 병리라는 텀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병리 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 11월 달에 이번에 막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또이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병리과 영역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병리학회에서는 질관리 분야의 디지털 병리 분야를 시범평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가장 중요하고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량의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가장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그다음에 빅데이터 거래소, 이 데이터가 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병원에서도 어떤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모으고 쌓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닥터앤서에서 있는 것들 가지고 그 외부 용역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이 소프트웨어 레벨을 진료 업무의 효율이 향상이 된다든지 임상적으로 얼마나 진단 능이 향상이 된다든지 환자의 치료 효과가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비용 효과성이 입증이 되는지 이런 걸로 레벨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비용 전가가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평가를 했는데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영상의학 그 중에서 또 네카에 또 이렇게 낸 것이 있었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2등급 인허가는 났지만 결국에는 그 신의료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급여 평가를 받지 못 급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기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술 개발이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인허가라든지 또는 실제 사업화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생존이 가능할지가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획하기 전에 이것들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 시간이 감소된다든지 얼마나 이 구매 동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리 같은 경우 또는 이제 AI 메디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수가를 지급할 거냐, 진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병리 같은 경우 디지털 병리를 하는 경우에 이 수가를 좀더 향상해서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알파고가 한참 나왔을 때 나왔던 이제 만화인데요. 그 인공지능 알파 닥터의 2가 개발이 되었는데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투정도 안 벌리고 술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의사는 알파 닥터의 상대가 될수 없었다. 그런데 세계 평균 90% 보급률인데 한국은 왜 70%일까? 그것은 인공지능이 심평원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으려면 진단명을 억지로 내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이제 우스갯소리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받쳐주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것이 또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립을 제가 이런 연구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클래스당 한 2,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최소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 질환을 감별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라고 함은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디가 캔서라든지 아니라든지 또는 여기는 정상이라든지 이거를 다 일일이 컴퓨터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것이 거의 아주 고된 노동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이걸 가지고 또그 데이터를 사업화 할수 있는, 수익화 할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은 인트라 옵저버 또는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의 문제들이 해당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고
스탠다드를 잡기 어려운 그런 부분, 재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보다 더 향상되거나 사람하고 거의 근접하거나 그 향상된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도 어마어마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할 수는 없고요. 좋은 파트너하고 우리는 이제 의료 영역을 담당하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 개발은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니치를 찾는 것은 결국 연구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아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하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그 부분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